사랑하는 세계 축복 가족, 그리고 존경하는 평화 대사와 각계 지도자, 내외 기빈 여러분들, 오늘은 자네의 나를 선포한 지 47년째가 되는 섬세 뜻깊은 한날입니다. 인간 시조 아담과 해와의 타락으로 상실해 버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하기 위한 탕감복귀 섭리 노정에는 기필코 찾아 세워야 할 4대 이정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 부모의 날, 자네의 날, 만물의 날, 그것입니다. 2001년 하나님 왕권 즉위 승리와 금년 6월 천정궁 입궁 대관식과 동시에 선포된 천일국 섭리 이래 처음 맞이한 섭리적 4대 이정표의 한 날인 참 자네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뜻깊은 날을 기념하고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의미에서 오늘은 본인이 지난 1년간 세계 60억 인류를 상대로 전수해주고 있는 하늘의 메시지를 총체적으로 요약하며 섭리적 관점에서 본 여러분의 위치와 사명, 그리고 여러분이 처한 이 시대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자 하는 뜻에서 하나님의 절대 평화 이상 모델인 절대성 가정과 세계 평화이라는 주대로 하늘의 말씀을 전해 주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 120명이 참부모님으로부터 직접 전수받아 세계 120국가를 순회하며 선포하고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참부모님의 가정 3대권이 세계를 돌며 하늘의 말씀과 축복으로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그 기대 위에 이제 가인 세계를 대표한 종교 지도자들이 바톤을 이어받아 지구촌 방방곡곡을 누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는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 줄곧 인간을 중심한 평화 운동만을 전개해왔습니다. 그 좋은 뇌가 민주와 공산의 대결입니다. 개인의 이권과 자유를 얼마나 더 인정해주고 보장해주느냐의 정도 차이일 뿐,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도 모두 부모를 잃은 자식들이 가인 아벨로 갈라져 싸우는 형제간의 분쟁,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불완전한 인간만을 중심 삼고 통계하는 평화운동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그 한계에 부딪혀 좌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계 평화 실현의 화려한 꿈을 안고 출발했던 국제연합이 오늘날 그 태생적인 한계점에 부딪혀 인류에게 더 이상 소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늘에 직접 운행하여 역사의 서역사를 승리하실 수 있는 때를 맞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영원한 창조의 선의 평화 이상 세계 실현을 위해 가인적인 기존 유엔의 갱신과 더불어 새로운 차원에서 평화 이상 세계 왕국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천주적 차원의 아벨 격 유엔의 이상이 바로 천주 평화 연합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탄생을 본 천주평화연합은 하나님의 승리요
참 부모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실이며 여러분의 소망이자 희망인 것입니다. 가인적인 기존 유엔 앞에 천일국을 대표하는 아벨적 왕국의 사명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이상식의 실천향, 고향을 이뤄나가는 길을 말해 실천향을 이루어야 할 사명이 바로 세계적 지도자인, 지도자이신 여러분에게 내린 천명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세계 평화 지도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궁극적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사랑을 중심한 이상가정의 완성을 통해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상가정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인간은 남성격을 대표한 모델인 아담과 여성격을 대표한 모델인 해와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참사랑의 표제가 되는 인격자와 주인이 되는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 있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확보하는 모델 평화 이상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한 가정을 이루어 영혼의 기쁨을 느끼며 사시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델 평화 이상 가정을 이루시고자 아담과 헤아를 창조하여 인류의 첫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당신 전체를 완전 투입하시어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이 연결된 천주의 총합 실체여 영육계의 매개체이며 만물의 주관주인 아들과 딸로 세웠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해와가 모델 평화 이상가족을 이루는 때는 절대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다시는 하나님께서 절대적 기준 위에서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당신의 자식으로 창조한 인간은 천도가 요구하는 절대 기준의 길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다이신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기 위해 가야 할 숙명적인 노정의 삶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완성하고 절대자의 아들이라 딸이라 부를 수 있는 인격자의 위상을 확보하는 데는 하늘이 정해놓은 절대적 기준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중 가장 귀중한 것이 절대성의 기준입니다. 첫째는 결혼식 때까지 지켜야 할 절대성, 즉 절대순결의 기준입니다. 인간이 누구나 태어나서 성장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과 보호 아래 비교적 안전하고 무난한 유소년 시기를 거친 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물론 만물 만성과 더불어 새로운 차원의 관계를 맺으며 새롭게 역동적인 삶을 출발한 청소년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성인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내적으로 인격 완성을 통한 절대인간의 길로 들어서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지켜야 할 절대 필요 조건이 바로 순결입니다. 순결이 인간에게 절대 모델성 필요 조건인 것입니다. 모델성 필요 조건인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 이상을 이루기 위해 당신의 자식에게 주신 순명적 책임이요 의무이며 천도의 길이 바로 절대 모델성 완성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다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 시조인 아담 헤아를 창조하시고 주신 유일한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 허락을 하는 때가 되기 전에는 서로의 성을 절대적 기준에서 지키라는 계명이자 축복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고 따먹지 않고 하늘의 계명을 지키면 인격 완성은 물론 창조주의 신 하나님과 대등한 동등 창조주의 대열에 새겨들어 놀라운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만물을 주관하며 영원하고 이상적인 행복을 구가하는 우주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성경의 말씀이 바로 이 점을 놓고 말한 것입니다. 혼전 순결을 지켜 참된 자녀로서 하늘의 축복에 결혼을 하고 참된 부부가 되어 참된 자녀를 생산하며 참된 부모가 되라는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칙인 절대성을 떠나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내용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 계명 속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로서 역사를 통해 개성을 완성하고 만물의 주관 위에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 이상 모든 성을 상속시켜 주어야 하는 깊은 뜻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부부간의 생명보다 귀하게 지켜야 할 절대성, 절대 모든 성, 즉 절대 정절이 천법입니다. 부부는 하늘이 정해준 영원한 반려자로 자녀를 생산함으로써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을 창조하는 공동창조주의 절대유일불변 영원성의 근원인 것입니다. 절대성, 유일성, 불변성, 영원성의 근원인 것입니다. 혼자서는 천년을 살아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것이 천리기이기 때문입니다. 혼전 순결을 지켜 순결한 하늘의 부부로 맺어진 사람들이 어찌 천도를 벗어나 외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동물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자녀로서 창조하신 그 뜻을 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창조주에 대한 배신과 배역이요 스스로 파멸의 무덤을 파는 길입니다. 인간 타락의 결과로 맺어진 창조 이상권 밖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러한 절대성은 이처럼 하늘의 인간에게 부여하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절대성의 기준을 고수하지 않고는 인격 완성, 즉 완성 인간의 길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인격신 혹은 실체신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는 완성인간을 통해 참된 가정적 절대성 기반을 확보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절제다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직접 주관하시고 우리와 동고동락하시기 위해서는 당신의 대상이요 자네로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처럼 절대성적 기준에서 완성을 본 가정의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내용입니다. 절대성을 중심 삼은 가정이라는 테두리 속에서라야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손녀 이렇게 3대권을 포함한 인간번의 삶의 이상적 모델 성관계가 창출되는 것입니다. 이 기대 위에서라야 하나님의 영생은 물론 인간의 영생도 가능해진다는 것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따라서 절대성을 중심 삼은 아담 혜화가 하나님 뜻대로 개인 완성 즉 인격 완성을 이루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부부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완전 일체를 이루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임재하실 수 있는 인원이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자녀에게도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부자의 인원을 맺을 수 있는 사랑의 기준이 연결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완성한 아담과 해와의 절대성을 중심 삼은 결혼은 하나님 자신의 결혼이 되었을 것입니다. 폭발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이자 아담이요 해와이자 하나님이 되어 아담과 해는 하나님 몸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자리에 안착하시어 더불어 유형무형 두 세계에서 절대성을 중심한 인류의 참 부모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안 됐군요. 그런데 아담 해와의 타락의 역사를 두고 하나님의 가슴에 가장 아픈 한으로 남아져 내려온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늘의 전통권을 잃어버렸고 전통, 혈통권을 잃어버렸고 형제권과 소유권마저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이 핏줄을 잃어버렸습니다. 참사랑과 참생명과 생명이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구성을 덮고 있는 이 60억 인류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탄의 열매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하고 사랑보다 귀중한 것이 혈통입니다. 생명과 사랑의 한에서 창조하는 것이 혈통입니다. 이 중에 생명이 없어도 안 되는 것이요, 사랑이 없어도 혈통은 창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 생명, 혈통 즉 그 열매가 혈통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핏줄 속에는 참 사랑의 씨가 들어가 있고 참 생명의 몸이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핏줄 속에는 참 사랑의 씨가 들어가 있고 참 생명의 몸이 살아있습니다. 따라서 이 핏줄과 연결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상하신 이상인간, 즉 인격 완성도 가능하고 이상가정도 생겨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족 이상국가도 출현하는 것입니다. 평화 이상세계 왕국은 이렇게 절대성의 관계를 통해 창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명심하십시오. 부자재간의 관계야말로 모든 관계 중 최고 최상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혈통을 전수해 주어 영존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모델 혈통 관계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은 거짓 사랑, 기가 막히지, 거짓 생명, 거짓 혈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핏줄이 사랑의 원수인 간부 사탄의 소유권으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천지가 캄캄해지고 지역으로 변해버려 하나님까지도 없어져 버린 그런 처절한 세계가 돼버린 사실을 인간은 지금까지도 모르고 살아온 것입니다. 타락이 무엇인지 그 기억을 모르고 살았죠. 원수의 핏줄이 생명선인 줄을 착각하고 거기에 목을 걸고 살아가는 군상들이 오늘 타락에 후회된 인류의 처량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지상지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비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타락으로 말미암아 혈통권, 장자권, 그때는 살아갔던 장자권이죠. 소유권이 사탄의 수중으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상속해 주기 위해 평생 땀 흘려 모은 재산을 하룻밤 사이에 강덕에 몽땅 뺏겨버린 부모의 입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의 혈통권을 빼앗겨 자식을 잃었고 모든 나라와 세계의 소유권까지 내어주고만 하나님의 서럽고 분통한 심정을 알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부모의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레브렌 눈에 생애 또한 형용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으로 점철된 한해의 생애였습니다. 제1아담과 제2아담의 실패한 모든 것을 탕감복회하고 완성해야만 하는 제3아담 된 참부모의 사명은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의 사명은 물론 모든 종주들의 사명까지도 총체적으로 완수해야만 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주 창조가 그러했듯이 이 한치의 차원 오차도 허용할 수 없는 인류 재창조의 대역사입니다. 어느 누가 한 사람과도 은은할 수 없는 고독한 노정이었습니다. 하나님까지도 돌아보시지 않아 철저하게 혼자서 찾아가야 하는 가시밭 광야 노정이었습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생사의 기로에서 피를 토하면서도 하늘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한 했던 불사조의 모델 성을 세우기 위한 삶이니 불사조의 모델 성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일찍이 일본 유학 시절 지하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또 해방 직후 공산 지하의 평화에서 하늘의 뜻을 전파하다가 그리고 자유국가로 탄생한 이승만 정권 하에서도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와 문제주의의 대표국임을 자랑하는 미국에서 자 옥고를 치르는 등 일생에 여섯 번씩이나 무고한 옥중 투쟁을 거쳐야만 했던 레브렌 눈의 파란만장한 삶, 즉 모델성 완성을 위한 그 삶은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쌍하신 하나를 위해 그리고 사망권에서 허덕이는 타락 인로를 구해주기 위해 혀를 깨물며 참고 살아온 비참한 생애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누군가 본인의 이런 심정의 내연을 들여다보고 한마디만 던져도 본인의 눈물은 폭포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혈통권과 장자권 그리고 소유권까지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길은 사탄을 자연굴복시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탄을 자연굴복시키는 비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원수를 자기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참사랑의 힘으로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참사랑의 본질은 위함을 받겠다는 사랑이 아니고 남을 위해 전체를 위해 먼저 베풀고 위해주는 사랑입니다. 사탄은 뭐예요? 사탄이 반대입니다. 죽어도 죽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않고 끊임없이 베푸는 사랑입니다. 기쁨으로 주는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기쁨과 사랑의 심정입니다. 자식이 부모 앞에 효도의 기쁨을 느끼는 그런 희생적 사랑입니다. 참사랑으로 맺어지면 영원히 같이 있어도 좋기만 하고 우주는 물론 하나님까지도 끌면 따라오는 사랑입니다. 타락에 후회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국경의 벽, 인종의 벽, 더 나아가서는 종교의 벽까지도 영원히 종식시킬 수 있는 힘이 참사랑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의 주류 속성은 절대 일부는 영원한 것이어서 누구나의 참사랑을 실천 구행할 때 하나님과 동고동락하게 되며 동참권, 상속권까지 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 들어가는 절대 필요 조건이 바로 위하는 삶, 즉 참사랑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몸과 마음이 있고 마음 외에는 영인체가 있으며
그 영체가 들어가 살 수 있는 영계에는 물론 육신이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 어디든지 하나님이 하나님은 실존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참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될 때 완전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이런 관점에서 완전한 사람은 비록 작은 곧 개체의 모습일지라도 전체 역사를 대표한 존재요 또 미래의 모든 인원을 대표한 존재이기 때문에 천주적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무한한 가치. 우리가 진정 인간이 이런 천주적인 가치를 안다면 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앞에 모시고 따라가며 절대성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는 점이 확실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양심은 여러분의 모든 언행은 물론 생각까지도 감지하여 알고 있는 것입니다. 스승보다 먼저 알고 부모보다 먼저 알고 하나님보다 먼저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원한 스승도 양심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며 살기만 하면 여러분의 영생은 절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이중구조로 창조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형세계는 현상세계의 축소체로서 육신을 창조하시고 무형세계의 대표 주인으로서 세우기 위해 영인체를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지상계에서 한 백년쯤 살다가 육신의 기능이 다하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동적으로 무형세계인 영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계는 육신을 토라하여 살고 있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을 뿐이지 지상생활의 자동적이고 필연적인 연장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인간의 영원한 본향입니다. 영계는 이처럼 엄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망상의 세계도 아니요 상상의 세계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선택권 밖에 있습니다.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선택권 밖에 있습니다. 좋다고 해서 가고 싫다고 해서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불변한 분인 것처럼 당신이 창조하신 영계도 영원하고 불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계에서 육신을 쓰고 현상세계와 각종 관계를 맺어가며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계에서 인간은 영인체를 갖고 영계의 모든 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숙명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 있던 그렇게 못되기는 문제지. 그런데 인간이 영인체와 육신의 관계를 놓고 볼 때 보다 더 귀중한 것은 육신이 아니라 영인체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한 백년쯤 버티다 간다고 하지만 영인체는 시간과 공간성을 초월하여 영생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세상에서 호의호색하며 잘 사는 사람이라도 결국은 죽는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영적인 기준과 육적인 기준을 잘 조화시켜 영육이 합한 완성